동아리나 앞에 대표 김정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올해 부정가온 바자회 제1회 처음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말 그대로 굉장히 소소한 바자회. 저희들끼리 학습 동아리들끼리 모여서 함께 소통도 하고 함께 정보 공유하면서 소소하게 먹고 즐기고 함께 하려고 이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자, 올해 처음으로 시작을 해서 아직 좀 서투른 점이 많고요. 일단은 저희 동아리들이 함께 소통하고 함께 모이는 게 목적이라서 일단은 오늘은 동아리들끼리 함께 먹고 마시고 놀고 하는 즐길 수 있는 거리들을 주제가 있는 거리들을 많이 준비를 했거든요. 오늘은 즐기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게 잘 되면 앞으로 내년에는 좀 더 크게 이제 2회 업종가온 바자회를 열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재미로 이렇게 꾸며봤는데요. 상이 많아요. 그래서 LDA 출석왕은 제일 먼저 출석한 동아리 제일 먼저고요. 기부왕은 오늘 이 바자회를 위해서 가장 많이 물품을 가져오는 기부왕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출석대왕은 그동안에 저희가 1월부터 쭉 이렇게 올레일을 했을 때 빠지지 않고 제일 많이 출석했던 동아리한테 이 상을 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동아리 스타상은 오늘 지금 여기 동아리 소개를 이렇게 우드보드로 각자 했는데 여기에서 스티커를 가장 많이 받은 동아리가 오늘이 스타상이거든요. 제일 큰 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쇼핑왕은 가장 오늘 쇼핑을 많이 즐기는 동아리. 그리고 이제 왕중왕. 아, 이거는 저희가 이제 2018년에 가장 핫하고 가장 열심히 했던 동아리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미가광이라고 이건 완전히 이벤트인데요. 새로운 우리 그 푸드테라피 하시는 분이 우리 석이님이 푸드테라피를 하시는데 오늘 저쪽에서 음식을 해서 음식 맛보는 거 누가 더 정확히 선택을 하고 판단을 하는지를 미가광으로 뽑아서 푸짐한 상품을 드리려고 하니까요. 오늘 상이 이렇게 많으니까 많이 쇼핑하시고 많이 보시고 즐기시고 상도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아니